오늘도 무기징역입니다. 최원종이는 지금 나이가 22살입니다. 가석방이 되면 42살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사법부는 이렇게까지 밝게 못할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범죄 피해자로서 비참합니다. 사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비참합니다. 오늘도 무기징역입니다. 최원종이는 지금 나이가 22살입니다. 20년 뒤에 가석방이 되면 42살밖에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살인을 하고 백화점 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이라뇨.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 사람을 죽여도 아, 나는 죽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화가 나면은 사람을 죽여도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국민들한테 퍼뜨려지면은 이 사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법의 정의가 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사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최소한 자기가 죽는다는 인식을 심해 죽을끔 그렇게 판결이 나야지 20년 뒤에 놓을 수 있는 무기징역이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저희가 항소까지 하면서 2심까지 온 이유가 사형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원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좀 비참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대 수명도 이렇게 늘어나는 시대인데 과연 무기징역이 합당한 최대한의 형량인가. 저희가 벌써 재판 1심하고 2심까지 1년이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조금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양형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거니까 대법원 판결 끝날 때까지는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구조금을 받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건지, 너네는 최원종의 형량을 높일래 아니면 이걸 받고 감형을 할래, 저울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과연 구조금이라는 게 누굴 위한 건지, 최원종을 위한 하나의 형량을 낮추는 기준 자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고통스럽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어린 자식을 잃은 것도 죄송한데 이런 제도를 갖고도 저희가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비참합니다.